코리아 가탤런트 나갈 때만 해도 현실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좀내 욕심으로 무리하게 이제 간 거예요. 그런데 그 이후에도 좀 아팠고, 계속 아팠고, 그 이후에 재작년이구나 벌써. 재작년도에 어디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는데, 아시안 가탤런트에서 그 코리아 가탤런트 동영상을 보고, 이제 한국 그팀 중에서 몇 팀을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, 그 중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, 근데 그 초대한 그분 PD가 3세 교포인가? 근데 한국말도 좀 하시고 영어로 하시는데 한국말도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할수 있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제그 동영상, 최근 컨디션의 동영상을 하나 보내달라고 제가 그거를 보여드렸더니 너무 희망을 주는 거야. 이 정도면은 굉장한 상위권에 갈수 있을 것 같다. 그러고 막 굉장히 그렇게 응원을 해주고 그래갖고 나도 또, 뭐좀 어쨌든 좀 경험 삼아 그거 준비한다고. 그때도 건강이 썩 좋지 않았는데 좀 약간 이른감이 있지만 준비를 해가지고 잠깐 갔다 왔죠, 아시안 갔다. 근데 거기서도 그 무대에서 그 가사를 잠깐 실수가 있었어요. 근데 심사위원 중에 그 굉장한 데이비드 포스터, 뭐또 태국의 뭐남그 유명한 여자 어떤 가수하고 뭐또 스파이스 걸뭐 저기 걸 중에 멤버 중에 어떤 여자라 그러는데 또그 양반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너무 무대 경험이 없던가 그 거기서 그냥 너무 그게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어이없게. 아니 근데 통과는 거기서 됐지만 그 원래 240팀에서 10% 24팀이 이제 중간이고 그다음 이 이제 또 10팀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그게 되는 건데 24팀에 드는 거에서는 제가 이제 실패를 했죠. 그래서 그냥 경험으로 그냥 좋은 경험을 했다 하고 그때 내가 결국 나는 관객 앞에서는 경험이라는 이 무서운 두려움을 통과를 해야만 되겠구나. 내가 혼자서 방구석에서 아무리 혼자 내가 듣고 혼자 자신감이 있어갖고는 안 되고 결국 사람 앞에서 이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그때부터 내가 자유롭게 뭐가 이 노래로서 뭔가 생업을 하든가 하겠구나 해서 이제 그때 이제 혼자서 다 유튜브 보면서 좀 레파토리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죠.